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혹시 아시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공포? 안 울어. 아니. 공포는 잘 보세요. 죽음도 공포야. 공포. 마누라도 공포야. 남편도 공포지.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이야. 알겠죠? 근데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마누라를 구원해 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교의 기독교의 팔락이 뭐냐? 팔락이 기도. 에? 기도. 기도하는 거. 기도. 기도 구원. 에? 축복. 성령. 은사. 은사. 부활. 영생. 천국이야. 이게 기독교의 여덟 가지 낙이야. 근데 요게 전부 죽음하고 관계 있잖아. 그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통제하는 석고대제입니다. 맞아, 맞아요. 죽음 이유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은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은 갑자기 올 수 있어. 병원에서 마취제 맞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섭지가 않아.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뭘로 태어나느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근데 허경영한테 와서 강의를 들으면 그 문제가 말끔히 없어져 버려요. 맞습니까? 이거를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벌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허경영에게 와서 강의를 듣고 눈을 맞추고 하늘궁을 여러분 왔다. 막 그 사람은 보장받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석고대제가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석고대제 여러분 안 가봐서 그래. 석고대제 딱 가면은 내가 앉아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모든 게 전산으로 돼 있어. 앞에 다 나와, 영상으로. 일생이 다 있어요. 그게 내만 보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럼 자기가 선택 감옥에서 자기가 갈 곳으로 자기가 가게 돼. 제발로. 아, 나는 저 집, 내, 나는 저 집, 저 재진 집에 가서 내 종로로 해주겠습니다. 그 난 저 집에 하인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니까 제가 어마어마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정해주지만 자기가 깨달아버려, 거기서.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참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멀쩡하게 한국에서 수위로 살다가 경기로 살다가 죽었는데, 아니, 강남에서 잘 나가던 졸부가 경비하고 같이, 같은 날 죽어서 올라왔어. 그 사람이 그 졸부의 운전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경비 보고 운전하라고 그래가 경비가 이제 그 주인 졸부 운전을 해줘. 건물 주인이야. 근데 한 사람은 짐승으로 가고,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가. 누가 부잣집 가겠어요? 운전수 한 사람이 부잣집으로 가고, 그 부잣집의 졸부로 그 운전수를 데리고 있던 그 사람은 짐승으로 가는 거야. 그 집에 개로 가는 거야, 개. 집 지켜주는 개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 팔자가 석고대제 앞에 가면은 하늘과 땅이야. 그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기독교의 여덟 가지 낙이요.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요거 가겠다는 거지. 이게 허경영한테 와서 강의를 듣거나 백궁에 오면은, 하늘궁에 오면은 깨끗이 끝나버려. 이 고생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다? 인간이 노력해서 축복을 받는다? 뭐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축복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 먹을 군고구마를 사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군고구마를 사서 아빠한테 갖다 줘. 아빠, 내가 속색해서 죄송해요. 아니, 임마, 네가 엄마가 하루 용돈 그 많은 줄은 가지고 밥은 안 사먹고 웬 고구마를 사왔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아버지를 괴롭혀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내가 사왔어. 점심은 굶었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아버지가 다음에 그 애한테 잘해줄까, 안 해줄까? 그런데 아빠가 때렸다고 아빠가 집에 가서 아버지 쳐다보고 말도 안 해. 그런 애는 이미 싹수가 있어 없어?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모든 죄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 거지. 그걸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해초를 때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초를 때리고 연단을 시켜도 삐딱하게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전부 복골복이야. 그러니까 콩 심은데 뭐가 나와요? 콩을 심어놓고 밭이 안 난다고 남편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남편은 또 지가 콩을 심어놓고 세컨드 데리고 애인 데리고 놀러 다니는 주제에 마누라가 노래방 갔다 왔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죄인이면서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오겠죠, 그죠? 파시면 돼, 파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과정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봐요.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이게 전부 제3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그래. 에?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야. 아버지한테 꾸지름 들어도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가 있어. 맞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아버지가 꾸지름 하려다가도, 아유, 제가 옛날에 내가 꾸지름 했더니 고구마를 사왔어. 그 다음부터 꾸지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놔둬버려. 알겠죠? 불교는 탈락이 뭐예요? 불교 여덟 가지, 나 불교 믿는, 어? 정각. 정각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안 깨달아요? 정각. 깨달을 각자야, 정각. 열반. 열반. 해탈. 해탈. 보리. 반야. 삼매. 무아. 성불. 이래가 부처가 되는 거지. 불교는 극락을 가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각 열반 해탈 보리 반야 삼매 무아 성불 이 여덟 가지의 낙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깎고 중이 돼도 정각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정각 하려고 이래 앉으면 잠만 오는 거야. 깨닫겠다고 천번만 번 자리에 앉으면 옛날 애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만 안 깎았으면 지금쯤 뭐가 돼 있을까? 내가 지금 손자를 끌어안고 있지 않을까? 베라벨 생각을 다 하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자유지만은. 자, 봐요. 정각 안 돼. 열반. 열반은 두 가지가 있어. 뭐 있죠? 열반은 두 가지인데 뭐가 있죠? 무여 열반과 유여 열반이 있어. 무여 열반은, 무여 열반은, 이 무여 열반은, 이 무여 열반은 유여 열반하고 달라. 이거는 죽어서 열반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스님 들어가면 열반했다고 그러죠? 요거는 유여 열반은 살았을 때 열반해버려요. 살았을 때 도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정각 열반, 해탈, 이거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보리, 택도 없어요. 반야? 어린도 없어. 삼매? 어떻게 삼매들 합니까? 맨날 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돈보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권력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아, 얘가 말이야,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서울대 들어간다라고 맨날 근심하다가, 서울대를 졸업할 때 되니까, 취직이 또 그렇게 맨날 걱정이야. 취직시키고 나니까, 장가 가는 게 또 맨날 지금 장가 시집 안 가네. 또 장가 가고 나니까 애 낳다가 또 죽을까봐 걱정이야. 이거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서울대까지 갔다가 서울대에서 장가 가서, 그놈이 손자 낳을 때까지 그 손자 놔두고 또 부부가 도망가 버릴까봐서 또 걱정이야. 그러니까 애 또 할머니가 키워야 될까 봐 걱정이야. 맞아, 맞아요. 아들도 행방불명, 며느리도 행방불명, 애만 울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어머니가 늙음하게 손자 키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그 걱정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이 해탈을 하노? 어떻게 산매에 들어가노? 거기에 어떻게 무화가 되노? 조금만 마누라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입에서 뭐라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맞아, 맞아요. 이렇게 무화도 어렵고 성불, 부처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걸 뭘로 줄여버려? 허경영 이름 석자면 이거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